코로나19로 일상 곳곳이 달라졌습니다. 복지관 이용이 일상이던 장애인들의 경우 출입이 중단됐고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일자리마저도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 시설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년이라면 가을에 행사가 많아 바삐 움직여야 하지만 이곳 인쇄 장비들은 현재 전원도 꺼진 채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자체에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휴관을 권고해 시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에서 복지시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능하면 휴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중에 있고 휴관을 하면 장애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청업체에서 일거리를 제공받아와서 지금 10년,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전체 문을 닫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6, 7개월 이렇게 담아놓으면 일거리가 다 끊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휴관은 하지 않고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가량의 장애인 근로자가 휴직 상태인데 작업장 운영을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선 결국 작업장의 사무직원과 사회복지사까지 모든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며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 속에서라도 일을 해야만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그렇게 막 격식이 있어요.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벌어야 또 되니까 나와서 일을 하지만 정말 나와서 일을 해도 보람되고 일 마치고 집에 가면 굉장히 즐겁고 하루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전체 자유롭게 마스크 좀 벗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혹시라도 일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 평소보다 일감도 줄고 제약이 생겼지만 여전히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장애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줄었지만 일을 하고 있어서 좋고 그런데 일이 더 늘어나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돈을 벌면 뭘 하고 싶으세요? 집을 사고 싶어요. 왜 집을 사고 싶어요?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일괄적 휴관 권고한 것인데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 일터, 장애인 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장애인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우리가 강제로 막는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인들에게 직장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마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장애인들이 좀 취약계층에 있지만 그래도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들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코로나라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복지 사각지대 또는 이런 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 관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감염병 사태 속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지속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이 또 창궐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항구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 연합회에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이번에 질병 대응 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질병 감염과하고도 저희가 또 나름대로 또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교육도 받으면서 또 필요한 장비라든지 뭐 최대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자칫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안혜리입니다.